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딸그락거리는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냐?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모르겠네.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이 소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차량을 봐도요 정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볼보 XC90 2018년식 18년식이면 5년밖에 안 된 차인데 엔진 이상한 소리가 나요. 137,292km. 원래 예전에도 이게 되게 심플했었는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사실 볼보가 제일 두려운 게 엔진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엔진의 가장 큰 문제가 타이밍 벨트 쪽이 되게 약해가지고 주행하다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거나 이탈되거나 겉벨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박살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던 엔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헤드까지 완전히 박살나서 헤드를 살릴 수도 없는 상태로 박살나요. 참고로 이건 세장갑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잡아도 세장갑이에요. 세장갑. 지금 막 꼈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 씨. 뭐 전화벨 소리처럼. 조용히 해봐. 그렇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일단 차가 키가 높은 관계로 발판을 좀 해야 되고 이 볼보 디젤 엔진이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크리티컬한 고장들도 있지만 외국에는 어떤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이 부품 수급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보를 안 좋아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니까. 볼보가 성능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엔진이 너무 잘못 만들었어. 정비업소에서 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죠. 레인지로버, 제규어, 볼보 대표적으로 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올 게이지가 없어? 엔진을 안에서 측정하나 보네. 아, 디젤은 좀 게이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호라, 저게 뭐지? 이쪽에 유난히 쇠가루가 좀 있네. 댐퍼프리의 반대편, 저쪽 편으로 오일이 약간 누유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속가루가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진 내부의 문제라면 보통 금속가루가 바깥에 있지 않거든요. 보통 안에 있어야 되고 오일 안에 섞여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 붙어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외부 벨트의 베어링의 손상 또는 벨트를 돌려주는 댐퍼프리의 손상으로 거기서 막 갈린 가루가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으니까 카바를 한번 떼보고 아래쪽에서 한번 봐볼게요. 쇠가루 되게 많은데 여기? 이런데 다 이런 반짝반짝거리고 여기도 지금 반짝반짝 하잖아요. 여기 쇠가루가. 댐퍼프리가 나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요게 고무고 여기는 쇠, 여기도 쇠. 그래서 자, 댐퍼가 나가면 이 고무 부분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댐퍼를 확인할 때 이렇게 마킹을 해놓으면 줄이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 댐퍼가 나간 게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고. 악셀 한 번만 웅웅웅. 스톱. 댐퍼의 문제가 아닌데 소리를 여기서 들으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소리만 가지고 제가 짐작하기가 되게 어렵고 메탈 베어링 소리 같은데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이 소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차량을 봐도요 정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메달로 소리면 안 되는데 구독은 했나? 색깔과 만약에 있을 경우에 검은색 바탕에 보통 확인하면 제일 좋은데 검은색 바탕이 보통 집에 흔한 실버 버튼 박스 정도는 다 누구나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올려봅시다. 이 박스 훼손이 됐으니까 이제 골드 버튼을 밖에 좀 도와줘야 돼요. 없는데 색깔은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 야, 이게 뭔 소리지? 메달 아닌 것 같아.
뭘까? 타이밍을 열어봐야지 되나? 아이고 참 어렵네. 타이밍을 한번 살짝 위에서 까보자. 걸렸어. 타이밍 커버를 일단 상부 쪽을 벗겼는데, 벗겨도 이 안에도 이렇게 쇳가루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게 보이고, 타이밍 쪽 내부에도 금속가루가 되게 많이 눈에 띄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엔진 마운트 브라켓 볼트인데, 여기 보면 나사산이 손상이 있어요. 나사산이 손상이 있고, 요 자리가 나사산이 뭉그러져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색깔로 이게 나사산 다 망가져 있어. 볼트는 앞에 부분을 먹은 데 좀 갈아내면 되는데, 앞놈 나사산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이게 엔진을 제대로 지탱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마운트를 다 떼고. 악셀 살짝만. 다시. 타이밍에는 돌아가는 거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야, 근데 이 딸그락거리는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냐? 메탈벨이 나가고 타격음이 난다면 엔진의 런도 조금 이상해야 되는데, 엔진 런은 또 너무 멀쩡해 보이고.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모르겠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템포도 안 돌았잖아. 이거 다 일자로 마킹 해놨단 말이야. 네네. 다 그대로야. 일자가 안 있었어. 아, 이게 하다 보면 그 정도 오차는 생기지. 네. 내가 잘못 그린 거야. 예. 내가 잘못 그렸다고 지금 힘이 오는 거지. 메달로 안 먹고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을까? 로크만 바리면 위에서 나야지. 여기서 나지 않습니까? 밑에서 나. 시동 걸어볼까? 밑에서 한번 들어봐. 내기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럿이 들어야 돼. 밑에서 나. 밑에서 나지. 일단은 지금 현재 소리는 위치는 아래쪽이 거의 정확한데, 타이밍 벨트나 그쪽이 아니라 템포풀이 아래쪽. 템포풀이 아래에 뭐가 있냐면 오일펌프를 어떻게 구동하는지 저도 이제 엔진 레이아웃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오일펌프랑 사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안에 밸런스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밸런스 쪽에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선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엔진 오일을 받아보자. 통에다가 밸런스가 나갔다고 하면 덩어리가 뭐 하나라도 떨어질 거란 말이지. 오일에서 이물질이 없다. 정확하게는 안 보여도 이제 파손되거나 한 거는 눈에 띄는 게 없네. 엔진 내부에 데미지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템포풀이가 저기 헛돌지 않고서 소리가 날 수가 있나? 헐, 찾았다. 황당하네.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아, 여기다 엔진 안 망가지기 다행이다. 원인 나왔어요, 유준아. 댐퍼가 맞네. 차 일단 떠봐. 차 일단 떠봐. 잭 스탠드 가지고 얘를 좀 올려줘야 돼. 이게 걸려 있거든.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돌아. 뒤에 이렇게 댐퍼가 나가냐? 딱딱딱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얘 소리예요. 얘 소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진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일단 댐퍼 브레이크 교환하면서, 타이밍 벨트 아직 교환을 안 한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 세트, 워터 펌프, 겉에 벨트. 그 지금 오일 뺐다 넣었기 때문에 오일 1타까지 교환하면 그냥 엔진오일까지 같이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엔진오일 교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일단 오일까지 교환하면
작업은 깨끗할 것 같아요. 작업 끝나고 소리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안에 답이 나왔다 그래도. 갈라지기 시작하네. 경화돼서. 얘는 이제 좀씩 죽어가고 있고. 쇠가루들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거 볼트 잘못 들어가면서 생겼던 이런 것들이 계속 튄 거야. 누가 여기 힘 안 받고 그냥 조여버린 거지. 구멍이 여기 커. 깨졌어. 떨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와시 하나 껴주고 이런데 내가 할까? 아, 제가 할게요. 자, 이제 볼보의 부품이 도착을 했고, 일단은 요 엔진 마운트 요거 먼저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 튀어나온 면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떠. 이게 마운트예요. 이게 마운트라 얘가 눌리면서 여기가 마지막 고무가 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이 일로 전달이 됐을 거고, 지금 신품은 여기가 안 눌려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요거는 토크로드. 토크로드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거는 개벽가구. 미국에서도 덕범 마운트라고 그러거든요. 덕범 마운트. 개벽가구처럼 생겼잖아요. 개가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 해서 개벽가구 마운트고, 원래는 이제 토크로드. 엔진의 롤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마운트. 여기 다 깨졌었거든요. 원래 거? 원래 거? 여기 다 이렇게 깨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 나가 있는 상태. 그리고 요거는 바깥에 벨트를 방향을 전환해주고 장력을 조정해주는 베어링이에요. 이런 걸 두고 보통 마차휠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장착하고 얘를 뽑아버리는 방식이라 사실 작업자 입장에서는 다시 줄이는 게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소리의 근원이라고 했던 요 댐퍼프리. 요렇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힘없이 이만큼 돌아가고, 새 부품 보니까 원래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이만큼, 근데 각도가 조금밖에 안 돌아가죠. 요만큼밖에 안 돌아가요. 얘는 이만큼 돌아가요. 이런 구조를 처음 봤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충격을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고무에서.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 딱 요만큼만 돌아가요. 요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움직여. 이거는 잘못된 거야. 소리 들리죠? 얘는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것만 이제 장착하고 시동 걸어보면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보통 댐퍼가 나가면 이렇게 마킹 제가 해놓은 것처럼 이게 뒤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댐퍼는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진단이 좀 더 오래 걸렸어요. 근데 볼보의 방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역시 볼보야. 구독은 했나? 여기서 날개? 내가 밑으로 뺐는데? 아, 차를 좀 올려. 독립하겠다는 거지.
내가 기억에 오류가 있을지도 몰라. 분명히 밑으로 빼긴 했는데 아닌가? 진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된다고 했는데 쪽팔리게. 근데 분명히 밑으로 뺐지 이거. 볼트가 위에 있는데? 아 씨. 죄송합니다. 꼈어. 안 들어갔으면 살짝 쪽팔릴 뻔했네. 됐어. 위에 구멍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엔진 마운트는 부품의 모양이 약간 달라져서 문의를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마지막 나온 개선품 제품이라고 해서 볼트 구멍의 숫자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개선품이 보통 두 개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유 이놈들 이거 빠가내가지고. 빠가가 아니지 뭐라 그래야지. 빠가나 야마나 뭐 똑같은 말 아니야. 나사산을 손상시켜가지고 순놈 나사산 다시 가공하고 앞나사산 다시 가공해서 문제없이 체결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놨어요. 볼트를 딱 다 걸고서 조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드립대 임팩질 해버리니까 고장이 나지. 근데 진짜 예전에 수공구멍 갖고 이랬거든. 전동도 잘 안 쓰고 그냥 임팩질 하면 안 돼? 거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응?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너 조이는 거 보니까 갑자기 네.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아, 좀 답답하셨네요. 시동 한번 걸고 한번 엔진 소리를 확인하고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이제 다 됐으니까. 체인들이야 정기적으로 교환을 하는 품목은 아닐 수 있어도 벨트는 일정 기간마다 교환을 해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보통 교환한 이력들을 체크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 컨티넨탈 벨트나 이런 벨트들에는 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서 안에다 붙여 놓으면 확인하기 좋죠. 18일인데 13일로 적었네? 5일 정도는 괜찮아. 5일 차이 정도야 뭐 5일 때문에 벨트가 끊어지고 하진 않거든. 18일로 바꿨어요. 바꿨고 137,293km에 교환했어요. 엔진 뭐 멀쩡하네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이 볼보는 처음에 엔진이 붙은 것처럼 막 메탈 베어링이 나간 것처럼 땅땅땅땅땅 소리가 나서 확인을 했었을 때 댐퍼프리가 헛돌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빼보니 댐퍼프리 뒤쪽이 이제 센터에서 자꾸 벗어나면서 소음이 났던 거고 이제 주행거리가 13만 킬로를 탔고 타임벨트 안쪽도 확인해 보니까 벨트의 수명도 다 된 것 같아서 교환하면서 이제 엔진 마운트 부품까지 같이 교체를 했어요. 뭐 엔진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소음은 지금 말끔히 없어졌어요.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타임 벤트를 교환하실 때에 댐퍼 뿌리를 꼭 필수로 교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 타임 벤트 교환하고 나서 댐퍼 뿌리 때문에 또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꼭 명심해 두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끝.